자, 그래서 봅시다. 구조 F의 구 네. 숙제 한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밑에. 밑에 아 여기 있다. 숨어 있어. 안 숨었는데요. 안 했는데? F의 구안 했는데? F고요? F9 아니야, 오늘? 예쁘겠네요. 뭐야? 신혜원. 전 되는데요? 어? 왜 여기 했는 거? 스피킹 제출했어? 아, 그거 전에 해가지고 안 왜? 했는데요? 전에 좋은 애 했다고? 복화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돼 있어서 그냥 안 했는데요. 그냥 안 했다. 네. 네! 오,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네. 알았어. 실력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단어네요. 어려운 단어 있었나요? 있었나?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섞였죠?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Sunglass. 아닌데. 바로 틀렸는데. 헷갈린 거예요. 네네, 발끈합니다. 예. Glasses. 그렇죠, 글라스. 오케이, 회원이 특징, 발끈한다. 건드리지 말아라. 좋았어요. Glasses. 자, glasses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일단, glass라는 녀석이 있고요. glass의 뜻은 유리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잔이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안경은 glass로 만들죠. 그쵸? 그리고 네, 안경 알이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죠. 그래서 두 개란 뜻으로 이렇게. 오케이. 뭐 책이 한권 있으면 보통 문장에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두권 이상일 때부터는 이렇게 S를 붙이거나 또는 ES를 붙이기도 합니다. 여기 쓴 소리로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E가 없으면 S가 연달아 몇 개가 붙어 있는 게 돼버리냐면 세 개가 붙어 있는 이상한 모양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양이 이상해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여기다 E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네, 안경은 안경알이 두 개라서 여럿이란 뜻으로 이렇게 S 또는 ES 이렇게 붙인 겁니다. 자, 앞만 길어봤자 얘는 뭐가 되느냐? 앞만 길어봤자 그것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이걸 복수 형태라고 해요. 나 너한테 복수할 거야가 아니고요. 여럿이란 뜻이에요. 자, glasses.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 보니까 우리 몸에 걸치는 어떤 의상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Where? where. Okay, where는 몸에 걸치는 행위를 where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슨 시죠? 하다시죠. 하다시면, 뭐, 그대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모양이 바뀌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뜻이 이거 아니면 이건데 조금 이따가 확인하겠죠. 오케이.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녀석. find. 오케이. Find. find는 뜻이 뭐였더라? 찾다.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C는 아다시. 하다시고요. 자, find하고 좀 이따가 얘랑 비슷한 뜻을 가진 뭔가가 또 있는데 차이점은 자, find의 뜻은 어? 여깄네? 이렇게 하다가 여깄네 하는 게 find야. 이렇게 그렇죠. 어? 여깄네 하는 게 find야. 됐습니까? 어딨지 하는 건딴 녀석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다음 녀석. wearing. Wearing. 그렇죠?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녀석이 이 녀석이죠. wearing은 wear로부터 왔고, wear가 하다시니까, 하다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모습을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뭘 붙일 때도 있다? ing. 그렇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이 Okay, wear의 뜻은 입다였으니까 wearing의 뜻은 있는 중이에요. 입고 있는 중인, 입고 있는 또는 입고 있는 중인이면 무슨 시로 바뀌었죠?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사람, 입고 있는 사람, 뭐 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 됐습니까? Okay,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중인 사람, 착용하고 있는 중인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뜻은 또 어떤 뜻으로 사용될 수 있죠? 입고 있는 것. 그렇죠. 입고 있는 것. 착용하고 있는 것. 그러면 얘는 무엇을, 뭐 나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을 싫어한다. 오케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죠? 하다시였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이런 시. 이런 시로 바뀐 거라고 했죠. 오케이. 이렇게 어떤 시나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시가 바뀝니다. 그 외에도 이거 얘기해 준 적 있나? To wear. To wear. 하다시 앞에 뭘 붙일 때도 있다? To를 붙이면 뜻이 몇 가지? 네 가지. 이거 해준 적 있나요? 아직 없죠. 나중에 이것도 하게 되면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 다음 녀석.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그쵸. Police officer. 오케이. 직업 이름이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Girl. Girl. 그쵸. Girl. Girl. 무슨 시죠? 오케이. 누구? 쟤 누구야? 내 딸이야. 여자애야. 내 친구야. 오케이. 무엇?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러면 이름, 무슨 시고? 이름시면 셀 수 있나 없나도 따져야 되는데요. 이름시 중엔 셀 수 있는 녀석도 있고 셀 수 없는 녀석도 있어요. 얘는 셀 수? 있어요. 있으니까 한 명 있으면? A girl. A girl. 둘 이상 있으면? Girls. Girls. 셀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셀 수 없는 거 있지. 오케이. water가 무슨 뜻일 때? 물이란 뜻일 때 셀 수가 없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jeans. jeans. 자, jeans. 진, 원래 진이란 단어인데요. 여기 S 왜 붙이냐? 바지 가랭이 몇 개? 두 개. 바지란 뜻의 단어도 나오죠. 뒤에. 거기도 마찬가지 끝에 S 붙어 있죠.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데이가 되는 녀석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둘 이상 했기 때문에 it이 아니고 데이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bl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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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이름 치고 셀 수 있으니까 a blouse 이렇게 쓰거나 또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블라우스를 다시 얘기할 때는 the blous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얘들은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여럿이 아니죠? 네. 남자 아니죠? 네. 여자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것 됐습니까? 그것들 데이가 아니고요. 그래서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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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이름 시. 그렇죠.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 한 명이면 이렇게 되고요. 아, man. 그다음에 두 명 이상이면 이렇게 쓰겠죠? 네. 얘는 특이한 녀석이에요. 오케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두 명 이상이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얘는 두 명 이상이면 이렇게 바뀌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어맨은 안만 길어봤자 it. 히겠죠? 그렇죠? 근데 맨은 어를 붙일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어는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맨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거다? 하나예요? 아니요. 여럿이에요? 네. 그러면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데이지. 됐습니까? 네. 그것들, 그들. 남자 두 명 이상이면 그들이라고 하겠죠. 어맨은 히지만 맨은 데이가 된다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S 붙이지 않는다는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녀석. 뭐라고? Her. 자신이 없네? Her. Her. 자, I도 있고 my도 있고 me 있는 거 알죠? 네. 그렇죠? 네.
이거는 내가, 나는 이런 뜻이고요. 얘는 무슨 뜻이죠? 아, my는 몰라요? 나의. 그쵸, 나의죠. me는 나 뭐? 나를, 나에게 라는 뜻이에요. 네. 자, 이런 거 본 적 있죠? 네. 그쵸?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또 뭐도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얘 뜻은 뭘까요? 어... 그는, 그가 라는 뜻이겠죠? 네. 얘 뜻은 뭘까요? 얘가 그 남자는, 그 남자가 라는 뜻이고 얘는? 그의. 그렇죠. 그 남자의. 얘는? 어. 얘가 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그를. 그래. 그를, 그 남자를 또는 그 남자에게 라는 뜻이겠죠. she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she, her, her. she의 뜻은 그녀. 그녀 뭐? 그녀는. 그래, 그녀는, 그녀가 이런 뜻이고, 얘는 그녀의. 그녀의란 뜻이고, 얘는 똑같은 거 아니야? 예, 똑같은데 다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녀를. 그래, 그녀를 또는 그녀에게. 그녀에게.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her book.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볼까요? I like her. 오케이, 자 먼저 첫 번째 It is her book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은 그녀의 book, 책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뜻 됐어요? 그녀의. 그래, 그 다음에 얘는 I like her는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그렇죠. 똑같은 her인데 자, 그러니까 선생님 her가 있는데 이게 이 뜻일지 이 뜻일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에 들어가면 알게 되는 거야? 문장 속에 들어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계속했어. shirt. shirt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shirt. shirt가 아니고 shirt. shirt. 자, 한국 사람들은 셔츠라고 발음하는데 그건 보통 여기에 뭐가 붙어 있을 때 발음이냐? S. 이게 붙어 있을 때고 이건 안만 길어봤자 S까지 붙여서요? 네. Day. Day가 되겠죠. 오케이. 무슨 씨예요, 이거? 이름 씨. 이름 씨죠. 이름 씨면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걸로 나뉜다고 했고 셔츠는 셀 수 셔츠 한 벌, 두 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벌이면 a shirt.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셔츠를 그 셔츠 한 벌을 다시 얘기할 때는 the shirt. the shirt. 그 다음에 셔츠가 두 벌 이상이면 shirt. 오케이. 아까 말했던 그 셔츠 여러 벌 다시 얘기할 때는 the shirt.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서 사용돼요. 총 몇 가지 보여줬어요, 선생님이? 이거 보여줬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보여줬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다 했죠? 또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다 했죠? 셀 수 있는 이름치는 문장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총 4가지 방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할게. 어떨 때 뭘 써야 되는지. 그 다음 계속했어. She. She. 그러면 she는 I 같은 거예요? my하고 비슷한 거예요? me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셋 중에 I. 그렇죠. 얘랑 비슷하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은 공통점이 뭐 만들 때 쓴다? 누가다 만들 때 이 자리에 오는 녀석들입니다. 그녀는 그녀가 란 뜻이니까 이건 나는 내가 란 뜻이니까 나중에 좀 어려운 말로 얘들을 보고
문장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모습을 갖추고 있고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주격의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보고는 나중엔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라서 소유격이라고 하고요. 얘는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예를 보고 나중에 목적격이라는 말로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네. 오케이. 그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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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이름 시. 이름 시죠? 그러면 셀 수 있나 없나 따라줘야 되는데 셀 수? 있어요. 있죠. 그러면 문장 속에 사용하는 형태는 총 네 가지. 이렇게 쓰일 수 있겠죠? 네. 반만 길어봤죠? He. He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도 쓰일 수 있겠죠? 아까 말했던 그 아들을 다시 얘기하는 경우. 안만 길어봤죠? He. He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도 쓰일 수 있죠? 네. 아들들. 안만 길어봤죠? They. They. 또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얘기할 때 이렇게도 쓰일 수 있겠죠? 네. 안만 길어봤죠? They. They. 계속했어. Pants. Okay.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어요. 그렇죠. 왜? 가랭이가 두 개라서. Pants. 아까 jeans하고 똑같은 이유로. 자, 계속했어. He. 그렇죠. him이죠. Him. 그러면 him은 I 같은 애예요? my 같은 애예요? me 같은 애? 안녕하세요. me 같은. 그렇죠. me 같은 애죠. she 같아요? her 같아요? her 같아요? her. her 같죠. 됐습니까? 네, 나중에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배운다고요? 목적격. 목적격. 목적. 그다음. Looking for. Looking for. 아, 그렇죠. Looking for. Looking for. Looking for는 뭐로부터 왔냐면 look for로부터 왔죠. 네. Look for의 뜻은 찾다. 인데 그러면 어 뭐하고 뜻이 비슷해? Find하고 비슷한데 근데 분명히 다르다고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어딨지? 어딨지? 하면서 두리번거리는 건 look for. 여기 있네 하는 건 find. 그렇지. Find. Look for. 오케이. 됐습니까? 동작 아주 재밌게 잘하네요. 됐습니까? 그렇죠. 동작을 섞어서 단어를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헤헤. 자, 계속해서 finding. 그렇죠. 이게 finding이죠. Finding. Findi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 어떤, 뭐뭐 하는 것, 무엇.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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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문장 속에 쓰일 때는 이렇게 쓰이겠죠? 네. 앞만 길어봤죠? A woman. 어, 앞만 길어봤죠? She. 그리고 아까 그 여자 한 명을 다시 얘기할 때는 이렇게도 쓰이겠죠? 네. 이것도 안만 길어봤자 she고요. 그 다음에 둘 이상 있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또 어떻게 한다? 둘 이상이면 women 이렇게 바뀝니다. 어, women. 그러면 얘는 여럿이라 했으니까 이런 거 붙일 수는 없고요.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가 되겠죠. Women, woman. 다음. Sunglasses. Sunglasses야, sunglasses야. Sunglasses. 오케이, 마찬가지 R이 두 개 줘. Sunglasses. 오케이, 합쳐진 말이죠. 뭐 하고 sun 하고 그 다음에 glasses. Sun의 뜻은 해, 태양. Glasses는 안경이니까, 그렇습니까? 햇빛이 쨍쨍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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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원래 신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한짝은 뭐라고 해야 된다? Shoe. Shoe라고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보통 한짝만 신고 돌아다니는 일이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S를 붙여서 한번 길어봤자 Day. Day가 되겠죠. Okay. 다음. He. He죠. He. He. 그러면 he는 she 같은 애예요? her 같은 애예요? she. she와 같죠. 뭐 만들 때 쓴다? 누가다.
그렇죠. 누가다 만들 때 씁니다. 됐습니까? 그걸 보고 주격이라고 한다 했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주격. 오케이. 그다음 sk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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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고? 아, 이름. 이름 시고 셀 수 있죠. 네. 그렇죠. 한번 길어 봤자 it.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day. day가 되겠죠. 이거 틀 그거. 계속했어. look for. look for. 두리번 두리번. look for. 오케이. 갑자기 아저씨가 나왔네. 오케이. 그다음 dress. dress. dress가 요런 뜻일 때는 무슨 시? 이름시죠. 이런 뜻일 때는 아다시죠.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이 뜻으로 쓰였는지 이 뜻으로 쓰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 들어가 있으면 알 수 있다? 문장. 그렇죠. 문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알 수 있다고요. dress.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말하기 성취도는 100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고했어요.